드디어 오늘 저희가 싱가포르를 갑니다. 임산부 몸 컨디션에 너무 내 스스로 자만했던 것 같아. 드디어 오늘 저희가 싱가포르를 갑니다. 이래가 저녁 비행기여가지고 이미 아침에 예리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녀오고 슬슬 픽업을 해서 태워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갖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어디 가요? 싱가포르 가요. 뭐 타고 가요? 비행기. 얘는 비행기 잘 탈 수 있어요? 응. 아유 그러면 식은 좀 맡기죠. 네. 비행기 부산에 탑승했고 이제 곧 이륙합니다. 이제 착륙할 때가 돼서 다 일어났어요.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중에 이혜리가 제일 컨디션이 좋고요. 생각보다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요. 비행기에 타자마자 갑자기 다리가 엄청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압박 스타킹 가져온 거를 신긴 신었는데 뭔가 발이 띵띵띵띵 부으면서 아 내가 임신을 하긴 했구나. 임산부 몸 컨디션에 너무 내 스스로 자만했던 것 같아. 엄청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자고 가려고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짐 찾고 공항 내에 있는 호텔로 갈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SG 어라이버 카드가 QR코드로 있는데 요거를 작성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혜라, 이혜리가 짐 직접 끄는 거야? 가보자. 띄어띄어. 그래, 엄마가 이거 들을게. 그럼 이혜린 띄어띄어 하자. 아니에요, 이유리가 들 거예요? 옳지. 가자, 가자. 옳지. 씩씩하게. 내가 묵을 곳이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어서 이렇게 전광판을 보고 열심히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저 안에서 엄청 들어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호텔이 꽤 괜찮고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시원해. 오늘 하루 우리 집이다. 오, 괜찮은데, 요거? 오, 뭐야? 아니, 네이버에서 그냥 대충 이 공항 호텔을 찾았을 때 그나마 평이 제일 좋아서 예약했는데, 오,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랜딩하거나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는 여기 크라운 호텔 추천, 추천. 오, 시원하다, 진짜. 도착! 굿모닝. 와, 엄청 습하네. 습해서 렌즈가 뿌얘졌어. 8시가 되자마자 기상을 하셔가지고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조식이 뭐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이런 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아이와 오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오늘 센토사로 출발을 합니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빵도 연어랑 샐러드류도 있습니다. 시리얼 아주 와인 시리얼 하고 계시는 따님. 브랜치. 저희가 어제 새벽에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을 하고 첫날은 굳이 어디로 이동하면 새벽에 너무나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공항에 있는 호텔에 미리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진짜 공항에 있는 호텔이 아니라 제법 호텔 다 왔고 그 객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도 잘 돼 있고 이래서 벌써 아침 먹고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갔더니 조식도 되게 구색이 잘 맞춰져 있고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급박하게 하고 연말이라서 모든 이번 여행의 숙소나 이런 것들 좀 가격이 좀 비싸게 한 편이긴 한데 요거는 지금 1박에 한 30만원 정도 꼴로 예약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저희처럼 이렇게 새벽에 도착을 하는데 막 여행을 이제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공항에 있는 숙소도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쉬었다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넓었어요. 킹 사이즈 베드에서 저희 둘이랑 이엘이 같이 자기에도 괜찮았고 굳이 엑스트라 베드 없이 충분히 잤고 여기 이렇게 소파가 바로 밑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이엘이가 아주 잘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아기한테 막 스티커북도 주고 굉장히 아이한테 프렌들리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했는데 본래 공항에서 택시 잡기가 조금 번거로운가 봐요. 그래서 택시 잡는 구역이 좀 따로 있는데 여기 호텔에서는 호텔 로비에서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어디 이동할 때도 이 호텔에 묵은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랩으로 차 불러서 이제 센토사로 갑니다. 응. 얘가 지금 싱가포르 갔어요. 당신은 타얀 바퀴 예, 체험할까? 다얌. 해! 이엘이 진짜 혼자서 어프어프 잘하네. 우와.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수영장 먼저 왔습니다. 날이 너무너무너무 습하고 더워서 수영장 물이 시원한데 하나도 춥지 않고 좋습니다. 우와, 이엘이 혼자서 잘하네.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첫째 날인데 그냥 이렇게 섬에 와서 리조트에서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있다가 저녁에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윙스 오브 타임이라고 센토사 섬에서 하는 불꽃 레이저 뭐 이런 쇼가 있어서 그거 정도 보러 갈 것 같아요. 완전 넉다운한 이엘이. 이엘이가 방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더니 마침 딱 3시 좀 넘은 체크인 시간이라 들어가서 좀 낮잠 자다가 나오면 될 것 같아. 우와, 여기는 화장실 변기 있고 여기 샤워하는 곳. 엑스트라 베드 갖다 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이따가. 테라스, 미니 테라스가 있어서 여기서 또 좀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바닷가, 바닷가.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거야. 셔틀을 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봅니다. 이번에 센토사 내에 이렇게 셔틀, 무료 셔틀 도는 버스가 있어서 호텔 앞에서 타가지고 윙스 오브 타임 근처로 가서 저녁을 먹고 불꽃을 보고 올 겁니다. 인비엔싱션 지하에 국수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짜 이 뽀로로 젓가락을 가져왔는데 이거 챙기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가 윙스 오브 타임. 이따가 여기서 쇼를 하는 것 같아요. 밤에 엑스트라 베드 추가해서 달라고 했는데 가드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카메라야? 제가 엑스트라 베드에서 자고 이엘이가 여기서 자고 남편이 지금 이 우측에서 자고 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과일이 종류별로 여기는 약간 인도 음식? 빵도?
가방. 우리 예리는 콘지 한 그릇 다 먹고 에비스 주스 마시고 국수랑 시리얼이랑 빵이랑 또 먹고 있대요. 오늘은 이제 센토사섬 W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센토사섬을 좀 둘러본 다음에 싱가포르 도심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센토사섬 2박 그리고 싱가포르 2박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그 마리나 베이 샌즈가 보이는 뷰가 보이는 그 호텔을 예매하려고 봤더니 지금 다 매진이고 겨우 하나 남은 게 2박을 할 경우에는 안 나오고 3박을 연박을 해야지만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박 3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뭐지? 저희 센토사섬에서 윙스 오브 타임을 보러 가면서 그 근방에서 뷰를 보면서 저녁을 먹으면 딱 좋은 코스였는데 비보시티를 사람들이 하도 거기에 먹을 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모노레일 타고 갔다 왔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비보시티가 그냥 몰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구경하고 뭐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데 아이와 함께 좀 여유로운 여행하시는 분들은 굳이 센토사 섬에서 비보시티를 갖다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거기서 이제 들어올 때 그 요금을 내는데 저희는 나갈 때 요금을 안 내서 공짜가 보다 이러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또 돈도 내야 돼가지고 비보시티를 다녀온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W호텔에는 저희 지하에 이렇게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답니다. 헬스장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스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딱히 스파를 하지는 않았지요. 팔라완 비치에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얘랑 엄마랑 저기 가서 흔들흔들 다리 건너보자. 오, 안 돼, 안 돼, 얘랑. 너 자꾸 무섭게 그럴래? 너무 더워서 산책으로 왔습니다. 짠, 스위스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인하는 게 이렇게 직원이 상주한 게 아니고 컴퓨터들이 쭉 있어서 셀프 체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 남편이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 어디 올라가? 지금 엄청 높이 올라가 47층으로 올라갈 거야. 됐다. 우와, 뷰 좋네. 진짜. 우와. 화장실 그렇게 넓진 않네요. 아무튼 뷰 하나 요거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요거는 만족스럽네. 방에서 조금 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남편이 미리 좀 저녁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70층에 있는 스카이 네, 글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뷰가 좋은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예리 식기도 왔네. 남편은 그냥 아예 코스 메뉴로 하나를 시켰고 이예리가 있어서 저는 단품으로 에피타이저는 랍스타 토스트 그리고 양갈비를 시켰고 이예린 지금 식전빵을 아주 맛있게 혼자서 하나를 다 가지고 먹고 있어. 고기랑 저거는 양고기야, 양고기.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저 임신했다고 이렇게 콩그레츄레이션 디저트를 하나 더 추가로 주셨습니다. 지하에 레플리시 시티 지하에 마켓이 있어서 잔뜩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첫날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 불편했던 거는 체크인. 그리고 케찹을 먹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불편함이 반복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새우는 걸리고 약간